원래는 이제 불참했던 이제 3대 위에 대구 형님들 또 안 오시고 해가지고 좀 운 좋게 올라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사실 3대 형들 왔으면 저희는 거의 못 올라가는 거의 그런 수준이었는데 운 좋게 이제 옆에 계신 형님께서 다 해주시고 저는 뭐 뒤에 그냥 서 있기만 했었는데 그래도 운 좋게 올라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오늘 당연히 활약하신 성님. 아무래도 이제 이득 프레임을 위주로 상대방을 좀 압박하게 되는 플레이가 이득. 넘어갈 수 있다. 그게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랑 같이 올라간 그 팀을 나중에 본선 올라가서 다시 한번 맞대결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콤보 때릴 때 손맛 같은 게 아무래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동의합니다.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철권 안에는 인생이 담겨있다고 봐야겠죠. 그 한순간 한순간에 집중을 놓치지 않으면. 네, 좋은 명언 감사합니다. 네. 우승을 바라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표현은 이렇다고 봐야죠. 네. 사실 뭐 본선 양옆에 계신 형님분들도 다들 본선 생각은 크게 안 하고 있다가 올라온 거라서 솔직히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8강으로 잡겠습니다. 네.